광고가 디지털 광고처럼 사용자 맞춤형으로 방송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바로 차세대형 TV 광고, 어드레서블 TV 광고입니다. 어드레서블 TV 광고란 TV 시청자들의 셋톱박스를 통해 수집된 비식별 정보를 토대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어 각각의 시청자에게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송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동일한 시각에 각기 다른 광고를 보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평소에 야구 중계 방송을 즐겨보던 A씨의 TV에서는 스포츠 용품 광고가, 반려동물 관련 방송을 즐겨보던 B씨의 TV에서는 펫 용품 광고가 송출되는 거죠. 따라서 어드레서블 TV 광고를 보는 시청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광고주에게는 몰입도 높은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광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가정에서 동일한 광고만을 시청해야 했기 때문에 시청자는 본인의 관심사와 무관한 광고를 봐야만 했고, 광고주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광고주의 선택지는 하나, 가급적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높은 광고비를 투입, 화살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에 비해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타깃형 광고이기 때문에 훨씬 정밀한 조준이 가능해 효과가 좋고, 적은 금액으로도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럼 어드레서블 TV 광고만의 차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넓은 커버리지.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IPTV 3사가 손을 잡고 전국 약 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둘, 빅데이터. IPTV 3사의 실시간 채널, VOD 및 홈쇼핑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 세그먼트를 정의하고 원하는 타깃에 광고 도달이 가능합니다. 셋, 광고비 효율적 집행. 지상파 토막 광고 또는 프로그램 전, 중, 후 광고 영역과 케이블 TV 채널의 프로그램 전, 중, 후 광고 영역에 원하는 예산만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고 완전 시청 시 과금하는 방식으로 광고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넷, 실시간 리포팅. 어드레서블 TV 광고 집행 시 실시간으로 시계열, 채널 및 지역별로 실시간 광고 집행 리포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섯, 뷰어빌리티. 어드레서블 TV 광고의 맞춤형 광고가 TV라는 큰 화면을 통해 송출돼 디지털 광고 대비 더 높은 몰입도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즉,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기존 TV 광고의 장점과 디지털 광고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TV 광고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 U+ 등 IPTV 3사는 이 같은 어드레서블 TV 광고를 2021년 7월부터 공동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된 사례를 들어보면 디지털 광고 매체만 집행했을 때보다 디지털 광고와 어드레서블 TV 광고를 동시에 집행한 광고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어드레서블 TV 광고 참여 채널은 현재는 30여 개이며 앞으로 채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MBC와 ENA, 지상파 주요 PT가 어드레서블 TV 광고를 이미 도입했으며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드레서블 TV 광고를 활용한 광고주들은 주로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텔레콤, 포드자동차 등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효율성이 강화된 광고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특정 어디언스 타깃팅이 명확한 광고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광고주, 소액으로 TV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광고주 등에 더욱 추천드립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3사 중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플래닛, IGA웍스 및 롯데멤버스 등과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연동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광고 집행을 위해 모바일 기반 빅데이터를 타겟팅에 활용하거나 광고 집행 후 광고를 시청한 오디언스를 분석해 광고주에게 추가적인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학계와 함께 어드레서블 TV 광고의 효과성을 입증할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등 고객 세그먼트 고도화를 추진해 타깃팅의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업들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도와 몰입도를 높이면서도 정확한 타깃팅이 가능한 효율적인 광고, 어드레서블 TV 광고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많은 채널사가 참여하는 미래 방송 광고의 표준이 될 어드레서블 TV 광고, SK 브로드밴드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